3등급 때 아이들이 이제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만 더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30명이나 급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은 반에서 6등까지예요. 4등, 5등, 6등. 반에서 되게 성실히 공부하는 친구들이거든요. 그 이 친구들이 3등급이에요. 아. 자, 그래서 이 일반고에서 3등급, 제가 3.5등급 정도 되는 애가 입시 컨설팅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제시를 받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. 자, 3.5등급 애들이 아, 너는 안정 여기 있으면은 안정적이야. 그래도 가볼 만해라고 하는 대학들이 영진대, 상명대, 가천대, 서울여대 등등이에요. 그리고 여기보다 아, 그럼 한번 좀 높은 데다 써 볼까라고 해본 게 강원대, 세종대 정도고요. 그리고 그 위로는 아주 상향. 여섯 장 중에 한 장 정도는 네 마음대로 찔러 봐. 그런 학교가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최상향. 우주상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네. 3.5등급 앞에 3자가 보이는 학생이 오게 되면은 최상향이라든가 우주상향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냥 얘기도 하지 않는 컨설턴트들이 많죠.